우리 이번에 가면 2년 쉬고 금방 가. 그렇죠. 2년 동안은 이제 연락만 온다 뭐 그런다. 문자 이런 것만 받으면 된다던데. 동원 어떤? 동원 한 번도 안 가봐서. 나도 동원 한 번도 안 가봤어. 개꿀. 동원 오면 이제 2박 3일로 추억의 불침번 근무 뭐 이런 거 서고 그러는 거죠 뭐. 난 안 가봐서 모름. 동원 나름 재밌음. 와 재밌겠다. 군대 가긴 갔다 왔어요? 아니요 제 군대 아직 안 갔죠. 아 형님 제 얼굴을 보세요. 아직 군대 갈 나이가 아니잖아. 민방이 끝난 얼굴인데. 동원 가봤는데 지스 같은 게 군복만 입으면 졸림. 어! 미나부터 말렙! 이거 언제 말렙됐냐? 막 노가리 까면서 하다보니까 미나부터 말렙됐네. 나는 노부가 없어. 자 그러면은 작업이 끝났어요. 보탭 첫 노부츠나 보탭 작업이 끝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작업한 친구들 다 꺼내보도록 할게요. 각성 오행기 미나모토, 그 다음에 개조 공황비조, 그리고 아 개조 내전차. 예. 요렇게 네 마리인데 맥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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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스. 자 그러면은 한양 가서 일단 경험치 비우고 시작합시다. 가서 오행기 보탭 886, 미나모토 850, 개봉비 보탭 884, 걔네차 보탭 896. 이렇게 했는데 그냥 빠르게. 요즘은 뭘 경험치를 뭘 까도 의미가 없다. 뭐 공명 신발, 허리띠, 손목 보호구, 관 신발, 허리띠, 예복. 아 예복은 좋네요. 허리띠, 신발 손목 보호구. 요즘은 진짜 돈이 뭘 까든 다 돈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대충 까고 시간도 아끼게 태왕 깔 이유도 없고 이런 게 낫다. 재료는 다 사놨던 것 같은데. 저도 노부부터 천 생각 중인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? 한 세 달 걸린 것 같은데 두 달 정도면 만들 수 있긴 해요. 왜냐면은 이제 사냥하는데 사냥을 이거 여기저기서 사냥했거든요. 자 이게 노부츠나 재료입니다. 작은 불의 속성석 300개, 불의 정령석, 영웅의 영혼석. 아 불의 정령석도 필요하네요. 이런 안 샀는데. 전개의 구슬 조각 200개, 그 다음에 화염석 필요하고 오색 가루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선조의 영혼석 이것도 필요하죠. 선조의 영혼석, 중국 영몽석, 대만 영혼석, 철계를 호리병 봉서. 예, 미리 사놨습니다. 부족한 거는 이제 또 매입을 해야겠죠. 아, 불의 정령석 에? 더 걸렸네. 아니 불의 정령석 150만원 맞아요? 아 말도 안 돼. 영웅의 영혼석 얼마인지 보겠습니다. 490. 와 뭐가 이렇게 비싸냐. 아니 근데 이 가격이면은 그냥 말레 음량사 3억에 사는 게 더 낫네요. 엄청 비싸다. 하여튼 494만원이네요 국전 최저가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선조의 영혼석 조선 85만원, 그 다음에 일본 선조석 118만원, 중국 선조석 85만원, 대만 선조석 95만원, 94.9. 그 다음에 철괴리의 호리병 150만원에 올라있네요. 봉서. 내 봉서 얼마 샀더라? 1.08에 샀던가? 그랬던 것 같은데. 그리고 각성석 1.62. 이렇게 필요하네요. 나 각성석 조각 많이 썼는데 다 어디 갔냐? 상자 클라이드 없네요. 그냥 하나 사겠습니다. 네 각성석 1.6억 2천만원. 아 뭐라는 거야. 1억 6,200만원. 전개구슬 화 20개. 예,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필요하죠. 각성석 안 들어가는데. 아 각성석 안 들어가지. 나 이거 왜 샀냐. 아니 노부츠나에 각성석이 하나 들어가요. 왜냐면 각성 유닛이 하나 있으니까요. 각성 오행기가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각성 오행기에 들어가는데 각성 오행기에 들어가는 각성석을 내가 여기다 적어놨단 말이야. 근데 이거를 재료에 들어간 줄 알고 각성석을 사버렸네. 아 진짜 실화냐. 아 철갈통. 아 근데 이런 말 들어도 할 말이 없다. 아니 어떻게 이거를 이러냐. 와 진짜 충격적이네.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. 여기서 이제 뭘 만드냐. 작은 불의 속성석 200개를 그냥 불의 속성석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. 20개로 만들면 돼요. 20개 맞나요? 잠깐 확인도 해볼까요? 아 맞네. 불의 속성석 재련비 200개 개수 20개. 예, 저도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자 도가자. 자 이렇게 신성국 이동 주문서를 쓰면서 인벤토리를 열어서 작불속을 버리지 말고 작불속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최대한 시간을 아낄 수 있다. 마사문의 사장님이 퀵 서비스로 바로 인벤토리를 꽂아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. 아이템 제작 영혼이 봉인된 호리병. 오 뭐야 템 내가 안 들고 있어도 제작 가능하냐? 설마 돼 이게? 안 되네. 안 된다. 네, 이렇게 아이템을 준비를 해봤고요. 아이템 제작에 전기 구슬 화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
네,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. 자, 그러면 빨간 맛 이렇게 3종 세트가 준비가 되죠. 준비해서 노부츠나는 1세대 전수상수기 때문에 영웅의 영호서 100개가 들어간다.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준비가 끝났을 겁니다. 이렇게 아이템 5종 세트면은 준비가 끝났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육전으로 가서 자 도사 박영감 전설 전직 노부츠나 미나모토 게네차 불랑기포 지금 약간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. 불랑기포라는 거 없는데 각성 오행기 개봉비 이렇게 재료가 영웅의 영혼석 100개 불의 속성석 20개 전기구슬 화 20개 불의 정력석 20개 영혼이 봉인된 호리병 4개 총 이렇게 5가지의 아이템이 들어가게 되고요. 본캐가 들고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노부츠나 제작 비용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보이시죠? 자, 노부츠나 이 재료인데요. 불의 속성석 재련비 20개 200만원 작불속 300개 불의 정력석 20개 영웅의 영혼석 120개 영혼 호리병 재련비 3000만원 1억 1.2억 그 다음에 뭐 선조석 철계리 호리병 전기의 구슬 화 재련비 오색 가루 전구화 화염석 봉례서 각성석까지 그러니까 여기 적혀져 있는 아이템들의 가격이 귀서 제외고요. 그 다음에 2차 식객 제외예요. 그것도 제외네요. 100종 102종군 제외. 아 근데 102종군은 포함하는 게 낫나요? 102종 16개 1억 1천만원 이렇게 계산하도록 합시다. 그러면 귀서 2차 식객 제외하고 풀백 노부츠나 제작하는데 총 들어간 비용 45억 1132만원 되고요. 이렇게 만들어졌다. 그리고 이게 얼마만체 그 만들어졌냐 두 달마다 한 마리 정도 뽑는 것 같아요. 전설 이제 보탯 작업 천 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한 두 달 정도 걸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마리당. 자 그러면 보탯 한번 볼까요? 네, 작업을 제가 이제 심사숙고 해가지고 이제 뽑고 있기 때문에 보탯이 뭐 실수로 적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. 네, 그러면 한번 볼까요? 보너스 스탯 1000 노부츠나 이렇게 딱 뜨는 게 이미 보인다. 이미 내 뇌에 이게 이미 투영이 되어 있다. 아, 뭐 노잼 이렇게 채팅 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. 보탯 1000 오케이 볼까? 그렇지! 이거지! 딱 보탯 1000, 딱 계산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. 예, 제가. 오케이! 깔끔하게 딱 보탯 1000 나왔고요. 제작! 진짜 쉽지 않았어. 진짜 1000 제작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보탯 1000 뽑기 너무 힘들어요. 이거를 이제 누가 뽑았냐 그 벌칙 한번 켜볼까요? 아 노부 보태 1000 이상 제작을 뽑으신 게 도도리안 도도리안 님이 뽑으신 벌칙이었는데요. 노부츠나 보태 1000 이상 제작 완료! 자 그러면은 레벨업 좀 시키면서 초선 재료 꺼내서 이제 초선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 보태 1000! 아씨 이거 기분 개좋긴 해 이거 카타르시스가 있어 이 보태 1000 이게 공 빵빵빵 이게 딱 붙으면은 이게 1000부츠나 뽑았다.